사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느 조직이든 존재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없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 기업을 보게 되면 기업주가 볼 때 저 사람은 반드시 기업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우리 기업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저 사람은 차라리 우리 기업에서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세 부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은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판도 걸어놓았습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이 시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화강의 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이 시대에 너가 없으면 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고 난 후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장 모범적인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경 66권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고로 역사적인 연대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50년경에 버가모 왕국에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33년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로마 영토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7년,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17년 전에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폐허가 된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해서 다시 지진이 있기 전에 빌라델비아 도시의 모습으로 복원을 시켰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하셨던 교회, 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곳은 산악지대의 중심지 안에 있습니다. 이곳은 산악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산악지대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상업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헬라 문화가 가장 융숭한 꽃을 피웠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상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성천하신 후에 그들은 이곳에 찾아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와 있던 외지에서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이교도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난 그들은 무차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살인을 자행했고 온갖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루하루 이 기독교인들은 늘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는 밟을수록 더 강해지듯이 이 기독교인들은 끝없이 끝없이 복음을 전해 나갔습니다. 가장 많은 복음의 꽃을 피웠던 바로 이 교회가 일곱 교회 가운데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많은 핍박 속에서 내부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없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나갔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늘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내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자리는 분명히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피눈물 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반드시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는데 다른 여섯 개 교회는 방문하실 때에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열쇠는 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잠그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란 말은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권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그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닫혀있는 문이 아닙니다. 이 열린 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갖 핍박 속에서 밤낮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재정도 넉넉지 않는데 사방에 그들은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하실 말씀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열린 문을 두신 우리 주님, 또 한 가지 열린 문의 응답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이 열린 문은 내 삶의 열린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들에게 삶의 우리 모든 생활 속에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열어두십니다. 그 열어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를 뜻게 두고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문이 열려있고 직장의 문이 열려있으며 그리고 자녀들의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계시록 3장 8절은 다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행동하는 것을 다 익히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행위를 알고 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평소에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리고 선교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데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역사해 보게 되면 가장 작은 교회가 내 말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성천하실 때에 감람산에서 33세를 일기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예수님 증인 되라 했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증인 되기 위해서 내 말을 지켰으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학살하는 그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이 지상에는 큰 교회 또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신문 보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80%가 미자립교회로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포장마차를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저녁이었습니다. 포장마차로 들어갔더니 그 포장마차의 여주인 되시는 분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이 어쩐 일이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먹으러 왔습니다. 그 오뎅도 주세요. 그랬더니 이 포장마차 주인 되시는 그 여주인이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작은 교회 사모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왜 이렇게 포장마차를 하십니까? 했더니 도저히 교회 운영이 되지 않아서 제가 파출부도 하고 하다 안 돼서 밤에는 이렇게 니아크를 끌고 나와서 제가 이 떡볶이도 하고 오뎅도 팔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나 되십니까? 했더니 수입은 변변치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주유소에서 주유 일을 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무척 가슴 아팠습니다. 택시를 언젠가 탄 적이 있습니다. 그 택시 기사가 저를 보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미자리교회 80%가 되는 그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아스팔트의 밤에 보수하는 곳에 빗자루를 가지고 아스팔트의 그 찌꺼기들이 썰어 담는 그분들이 대다수가 목사님들을 했습니다. 하루에 라면 한 끼 드시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한국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 교회만 키워서 내 교회만 부흥시켜놓으면 과연 그 교회가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한국교회를 전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공존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당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 죽전 지역에 상가가 두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면 돈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재정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빠듯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당회에서 안건을 내놓은 것은 이 상가 두 동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한 해에 신학교 졸업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능력이 있어도 재정이 없어서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상가에 들어가면 월세 때문에 얼마 있지 못해서 불안해서 이분들은 월세가 몇 달치만 밀리면 쫓겨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고 참신한 목사님이 있다면 사명감에 불타는 열정 있는 목사님이라면 이 상가를 그냥 줍시다. 그래서 등기 이전을 시켜주고 상가에 대한 월세 걱정 없이 열심히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목사님을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했습니다. 당에서 흔쾌히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한물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재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파출부를 하고 기사를 택시 운전을 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시고 아스팔트에서 빗자루질 하시는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와달라 했습니다. 단회적으로 그분들한테 얼마를 드리면 단회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끝나버립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보험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42개 교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50개 교회로 결정을 해서 5년 만기로 제가 확인한 바는 우체국에 종신연금 보험을 우리가 전액을 50개 교회, 미자리 교회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에 꼭 필요할 때는 써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 교역자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백지 한 장이라도 한 면만 글을 쓰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면을 썼으면 뒤집어서 양면으로 사용하라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아낄 것은 아끼면서 과감하게 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일에서 써야 합니다. 교회는 물이 고이면 썩어버립니다. 반드시 교회는 어떤 역할이 됩니까? 시냇물같이 물이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늘 생명의 수가 흘러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이번에 저 상가를 교회로 세우는데 무상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 사역 가운데 세 번째 무상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목사님들께 사역을 하도록 그 일을 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이제 미자리 교회 우리가 선교 헌금 통장을 만들 것입니다. 한 달에 만 원 이상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니까 선교사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버리면 그 교회를 통해서 몇천 명, 몇만 명, 때로는 수십만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이제는 미자리 교회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였지만 가장 하나님 크게 인정하셨던, 축복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우리 화강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도가 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선교하며 전도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우리에는 시시가 각각으로 시험의 때가 옵니다. 늘 여러 가지 시험이 밀려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켜서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그 말씀을 지켜서니 나도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온갖 시험이 다 옵니다. 질병에 대한 시험, 재정,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를 위한 시험, 여러 가지 말 못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시험이 지나가게 하시고 시험이 올 때 피해가게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일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50명 오실 줄 알더니 65명이 65개 교회가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면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에게 종신연금 보험을 이제 가입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종신보험은 5년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만 우리가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10년 경과 후에는 재정이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 세계 230개국에 많은 복음을 전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여러 가지 간증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방송사로부터 접수되는 내용들은 때론 요양원에서, 때론 병원에서, 때때론 시리와 좌절에 빠져버렸던 사람들, 특히 외국에 계신 많은 교포들이 그분들이 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많은 반가운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 기도하시면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우리 화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면류관을 뺏기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면류관을 언제 받습니까? 이 땅을 떠났을 때,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면류관을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전도하는 일에 전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전도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한 영혼의 처라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훗날에 내게 면류관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축물은 기둥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기둥이 없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다 무너져버립니다. 반드시 어느 곳이 가든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성전의 기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곳이 가든지 기둥이 되시는 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계시록 3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가장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맡기는 사람은 언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반드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시험의 때를 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대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하늘 바라봤더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항상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그런 가정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게 되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었으니, 성경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누구를 불러 올리십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 한 분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한 분은 독사 굴 속에 던져졌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밧모란 섬에 유배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본래 집안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 붙들려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고 사자굴 속에, 이 사람은 또 독사굴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밧모라는 곳에 유배가 되었을 때 이 밧모는 작은 섬입니다. 화산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던져진 그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열두 제자 가운데 마지막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가 쓴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지금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제 언제 사형 집행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부탁하는 내용은 우리를 이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면하고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감옥 안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 떠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마지막 이 땅에서 내 정인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정인 되십시오. 그리고 빌라델비아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관심을 늘 나에게로 향하시는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